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이한수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무릎 전문가 왕준호 쌤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무릎 연골이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을 안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연골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뼈가 노출되고 뼈끼리 맞닿아서 통증이 심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공관절 수술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닳아 없어진 연골이나 뼈를 잘라내고 금속으로 된 인공관절을 넣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연골판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을 끼워 넣는 게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근데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통증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이런 인공관절은 어떤 시기에 받는 건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내용, 무릎 관절염의 단계에 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나 2단계는 관절 간격이 약간 줄어들고 뼈가시라고 얘기하는 굴곡이 약간 나온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는 일단은 운동치료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같은 것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통증이 심하더라도 이렇게 치료를 잘 받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더 진행되면은 관절 간격이 더 줄어들어서 남아있는 간격이 50% 미만으로 줄어들면은 이제 관절염 상기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다리가 동반된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오다리를 교정하는 수술, 보통 얘기하는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받아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치료를 함으로써 통증을 줄여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인공관절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더 진행돼서 뼈끼리 완전히 붙어 있으면 관절염 그걸 사기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심해서 인공관절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관절은 엑스레이로만 결정할까요? 엑스레이 말고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통증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인공관절을 받을 정도 심한 사기를 하더라도 약으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그다음 30분 정도 힘차게 씩씩하게 운동하는 게 가능할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수술 시기를 조금 미루고 약물 치료하면서 운동하면서 진행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단 그러면 개인 차이가 있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요, 혹시 이제 통증이 심해지면 사실 걷지도 못하고 힘드니까 더 심해지기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먼저 하자. 뭐 이런 분들 혹시 안 계시나요? 일단 수술부터 하고 보자. 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어차피 인공관절 수술 받을 건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관절염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수술을 먼저 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미리 해서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한 다음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수술하기 잘했다 이렇게 만족해 하시지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면 수술해도 어느 정도 통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수술했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엔 어떻습니까?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재활치료와 재활훈련이 필요한가요?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한달 내지 두달 정도는 좀 많이 아프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에 많이 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두달 정도 지나면은 수술하기 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만족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담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